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 하락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씩 좀 대응 방법을 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과장님? 네, 이 중에서 오늘 주가가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FN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최근에 약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주가가 이제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따른 어느 쉬어가는 그런 구간, 좀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FNF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의 소비 경기 회복과 함께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FNF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이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MLB 브랜드의 지금 고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봉쇄로 인해서 좀 가파른 좀 성장을 시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봉쇄 완화에 지금 나서면서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올해 이제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리오프닝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제 그 점포수 같은 경우에도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제 출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지금 출점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런 성장세가 시현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면세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상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올해 이제 대표적인 또 턴어라운드 주로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점포수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1% 정도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고성장 구간에 좀 재진입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초입 국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FNF에 대한 오히려 좀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락일 이후에 네. 주가가 이제 약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제 1월 초에 이제 저점을 이제 12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느덧 지금 이제 작년 연말 수준, 즉 이제 배당락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회복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을 뒤로 하고 이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약 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4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지금 거래 중인 상황인데요. 한 14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작년 연초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3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NF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소폭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매수를 하면서 좀 차근차근 쌓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도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풍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대표적인 네. 이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작년 이제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지금 주가가 장중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지금 아랫꼬리를 달면서 네. 계속해서 주가가 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기존의 이제 신동 사업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방산 부분 쪽에서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또 방산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세계 글로벌 이제 각국에 이러한 방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풍산 같은 경우에도 방산 부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시나 지금 본업인 이제 신동 부분 쪽에서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부분 쪽의 호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동 부분 쪽의 구리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좀 상쇄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2022년도 그 방산 매출액이 9천억 대를 지금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방산 부분 쪽만 봤을 때는 지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이제 풍산의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이제 구리 가격의 움직임과 상관계수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동 부분 쪽이 결국에는 이제 구리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 시에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적도 이제 개선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중국의 이러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이제 구리 가격, 그러니까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에 또 이제 금리가 또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구리 가격이 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이제 정점 구간에 좀 다가왔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구리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이 좀 우상향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대표적인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 최근의 흐름이 좋은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좀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역시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지금 주가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어느덧 지금 52주 거의 뭐 신고가 네. 부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지난 2021년도에 주가가 이제 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지금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5배 정도 그리고 PBR 0.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빠르게 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로는 한 3만 4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4천 원대, 3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1천 원 정도 수준 최근 가장 올해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이제 저점을 형성했었던 3만 1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Y라는 종목 풍산까지 함께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Y라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Y라는 종목은 바로 KTNG입니다. KTNG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KTN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어느덧 지금 배당락을 이제 대부분 좀 회복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이제 또 주총회도 좀 앞둔 상황에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이러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KTNG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4,056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좀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년 꾸준하게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내놓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뭐 분기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러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 호조세가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KGC 인상공사의 실적 개선세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면세점 쪽에 면세 채널 쪽에서 그런 홍삼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지금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KTNG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좀 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또 이제 KGC 인상공사의 분리상장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지금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그러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KTNG의 배당 확대라든지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연말 이후로 좀 배당락 이후로 주가가 좀 주춤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주총 시즌이 도래할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KTNG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주시죠. 우선 KTNG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이제 연말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어느덧 지금 이제 작년 이제 연말 수준까지 주가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올해 상반기에는 일단 주총을 앞두고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9만 4천 원대 부근 오늘 한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9만 4천 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올해 가장 이제 배당락 이후에 이제 저점을 형성했었던 한 8만 8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이제 중기 이평선인 한 240일 이평선에 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만 8천 원 구간을 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KTNG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종목들 대책을 마련해봤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